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남기범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주제는 도시 공공성과 공감 도시입니다. 남기범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의 남기범입니다. 미리 한 자락을 깔고 가면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제가 건축 전공이 아닌데, 제가 이제까지 만난 건축과 교수님들이나 이제 아키텍트들은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공동체주의자가 무척 많아서 제가 하는 내용이 크게 뭐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상당히 실질적이라 생각하는데 내용이 좀 규범적이어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좀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네 번째입니다. 이제 공감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는 많이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익숙하지, 공감이라는 말과 공간이라는 말이 좀 연결이 좀 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1, 2, 3의 목차가 공감 도시로 가기 위한 뭐 약간 서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20세기 말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대도시의 시대가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대도시로의 집중이 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는 혁신의 주요한 발전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이제 사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현대 도시의 어떤 뭐 용어가 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공유재, 공유지, 공통재, 이제 요즘에는 커먼즈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커먼즈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세 번째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공부한 우리 원장님의 앞에서 제가 도시 공공성을 얘기한다는 게 책도 제가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공감도시로 가기 위한 인트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얘기, 공감도시의 어떤 방향과 공감도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좀 주장하는 게 장소의 품질과 거버넌스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말에 대도시의 시대가 종언이 올 것이다. 그리고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도 유럽을 다녀오시더니 인구 30만 도시가 최고다. 우리나라도 인구 30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인구 30만 도시는 한국에서는 소멸해가고 있는 도시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 150만 도시도 인구가 줄고 있고, 사실 서울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맥락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도시의 시대가 종언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젊은 학생들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엘빈 토플러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존 나이스비치라든가 메가트렌드, 그다음에 네그로 폰테라든가 소위 미래학자들이 이 중소도시, 소위 말하는 엣지시티의 미래를 그렸으나, 21세기 들어와서 맨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세계도시 이야기입니다. 예.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메가도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두 개의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시의 본질은 세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쉐어링을 하고 공유를 하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플랫폼 이코노미의 공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칭이 이루어지고 서로 필요한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과 공유와 조합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이 일어난다. 이제 뭐 약간 좀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도시의 중요한 특성이 이런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뭐 약간 과학 기술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배운 거는 뭐 우리 사이언스 파크,
뭐 비즈니스 파크처럼 살기 좋고 편안한 저 외곽 지역의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부대끼고 붐비고 상호작용하면서 실수도 하고 이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이 사회혁신, 도시혁신 그리고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대도시 지역들이 분산은 되고 있으나 또 세계의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이고요. 뭐 요거는 우리의 이제 주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수록 뭐 잘 아시다시피 비용은 사회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비용을 치르는 반면에 이익은 이제 사인화가 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뭐 여러 번 앞에 인사 말씀에 나왔습니다만은 사회 공간적 양극화가 좀 강해집니다. 사실 뭐 사회적 양극화라는 얘기는 뭐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적 양극화는 매일매일 출근할 때 보게 되고 지나가는 가로의 모습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양극보다 차이가 적어도 훨씬 더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고 많은 연구가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양극화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 정부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와 주산 얘기들이 있고 이건 사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있다. 이제 또 하나의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대학교 갈 때 이런 걸 배웠는데 아직도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만 롤스의 정의론과 그다음에 하딘의 이 공유주의 비극을 공부합니다. 혹시 시험 문제 나오거나 논술을 할 때 쓰려고.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는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다에 공유주의 희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1992년에 엘리노 오스트롬의 이 미국 메인주 랍스터 오브의 그 사례가 책으로 나오면서 이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시민들의 커뮤니티에 그다음에 시민 사회의 자율로 막 이 자율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율에 맡겼을 때 과연 공공이 컨트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소멸의 정도, 지속 가능성의 정도, 이용의 정도, 분배의 정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하나의 뭐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좀 과격한 네글이라든가 하트라든가 데앙겔레스라든가 이제 그런 학자들은 이런 커먼스의 확대를 좀 혁명적으로 주장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러한 커먼스 소위 말하는 시민의 자율적인 거버넌스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뿜어내는 커먼스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창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이제 관련되어서 공공성의 얘기는 뭐 상당히 이제 많은 이론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논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우리가 정부를 얘기할 때도 공공이라고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할 때도 공공성 같은 단어지만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나 아렌트 얘기했다시피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당히 유명한 말은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게 공공이 하는 게 공공성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개념을 출연했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철학적인 기초에서 나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공공성의 정의는 그거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어디까지가 공공적이냐는 이제 정의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민이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규범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공공성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 그리고 물리적인 이 유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인 공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한 사례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적절할지는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도 이제 나름대로 그 개념에는 그 레디컬한 공감도 있고 이제 아주 이제 소극적인 수동적인 공감이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다 알 그 단어에서 알다시피 동정이라든가 유대라든가 그와 좀 다른 개념이 공감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이걸 이 좀 멋있는 말로 정의를 내리면은 타자의 자리에 놓으면서 이 자기가 되는 능력 이제 그런 걸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타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상상할 수 있고 세계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말이 좀 이 개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회학의 목적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라고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찰적 근대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매일 반성해야 되나요? 성찰이니까. 근데 사실 그 말이 아니라 이 세계화 그리고 IT의 이제 기든스가 한 얘기인데 IT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가 비록 나의 물리적인 여건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더라도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정보, 자료, 정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찰은 리플렉시브를 잘못 번역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이 반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우리 반성해야 돼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찰적 근대 한때 유행이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만 객관화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타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공감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비물리적인 만남도 있고 물리적인 만남도 있고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은 공간에서의 상호작용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의 그 인지적인 혹은 정동적인 감정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어느 장소는 친근해, 어느 장소는 위압적이야. 공간이 나를 거부한다. 공간이 나를 왜소하게 만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공원에 가서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분은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러는데 막 그 등을 치고 운동하고 계시면은 무섭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공간에 대한 그 공감은 집단에 따라서 집합적 기억에 따라서 혹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공간적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 장소, 뭐 공간과 장소를 조금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 포용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느냐 그런 것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주 보여지는데 왼쪽이 우리나라 공원이고 오른쪽이 다 미국 사례입니다. 예, 저는 이제 뭐 미국이 꼭 좋다는 건 아닌데 저는 공원에서 잔디에도 좀 들어가 보고 싶고 점심 시간에 브라운백 들고 같이 좀 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공원에 저녁 먹고 가면 운동하시는 분 때문에 좀 힘들 경우도 가끔 있고요. 혹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조금 이제 그 비유컨대 혼자 와서 공원을 즐기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공감은 왼쪽에서보다는 오른쪽에서 좀 더 많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 그림은 여기에 계신 뭐 조기진 교수님도 이제 그런 글을 쓰셨지만은 코엑스입니다. 오른쪽에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역공간이 되겠죠. 상업 공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공 장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 장소가 정말로 공원이 많아지면은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또 하버마스가 말하는 형태의 시민들 간의 교류와 퍼블릭 공공 영역이 넓어져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사진으로만 보면은 오른쪽의 형태로 가면은 그런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공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게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약간 추상적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공간의 공감을 느끼고 공간에서 공감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규범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주로 그러니까요. 저 속에 이기심을 가능하면 숨기고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지 나의 이 천민자본주의적 이익을 많이 좀 억눌러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이 일부러의 억누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함께 내가 일상생활에 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면서 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방법 중이 이제 문화라고 얘기하면 도시 문화죠. 도시 일상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중앙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서 최근에는 그 연구원도 이 진흥원도 새로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게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우리 K컬처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또 창작이나 기획에 참여를 하고 또 본인이 실제로 그 공간상에서 유통을 하고 소비를 하에 주체가 되는 형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구경꾼만 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정말 활발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자체가 그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성남시에 이제 성남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했던 사례도 있고 그 외의 지자체도 그런 걸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일상의 생활의 문화의 확산을 통해서 공간적 공감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현상은 상당히 중요한 현상,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소리 좀 커졌네요. 그래서 이 조금은 이제 개념어들이 나갑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공간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이 우리의 자세로서는 가능한 한 이제 재현을 줄이자. 재현을 줄이자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배워왔고 건물은 이래야 돼, 도로는 이래야 돼, 도시계획은 이렇게 해야 돼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위계라는 용어인데 앞에 임 교수님도 이제 그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서 이제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도시 위계가 있고 그 위계에 맞추어서 여기는 중심지고 여기는 뭐 부도심이고 하는 형태가 이미 그 이제 위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요즘에 이제 컴팩트 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20분 도시, 15분 도시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컴팩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그 이 소위 개념적인 진보가 소위 기존의 공간의 중심지 이론 같은 공간의 위계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분 안에 우리의 이제 삶이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감 도시 이제 형성을 위해서는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삶이
공간의 위기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이 건축물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건 뒤에 있는 그림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규범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감 도시를 실현 혹은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예. Redistribution, 재분배를 해야 되고 recognition, 인정이죠. 현대의 많은 갈등은 인정을 위한 투쟁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정 투쟁이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30년대, 40년대였다면은 자원의 확보를 위한 투쟁,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면은 현대의 갈등은 인정 투쟁이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대표성을 나의 이제 우리 이 집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대표되거나 혹은 과대표되는 그러한 현상은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드리면 제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 도시재생 같은 거에 활발했을 때 주민자치의 모임을 하는데 오후 2시에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시에 합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이 대표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추상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 인정의 문제, 그리고 이 대표성의 문제. 서울시의 모토도 저는 요즘에 이제 배가 좀 나와서 일부러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려고 노력하는데 동행과 매력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얘기죠. 경쟁력이 있어요.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도 발표했는데요. 부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 조금 그 불만 있는 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자와 동행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미 약자란 표현을 쓰므로써 우리 포용이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이 대상화 이제 시켜버리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냥 동행이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아 이게 동행하면 잘 이해하지 못할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이 내일 저희 학교에 와서 또 특강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의 특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좀 표현에 저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포용도시라는 용어도 영어로는 inclusive city니까 크게 제 어감에서는 제가 생각한 어감에서는 그렇게까지 대상화한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우리말로 했을 때는 포용도시라는 그래 내가 너 품어줄게 이제 그런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recognition에서 저는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그러니까 나이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즘에 20대 30대는 사실은 이 인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저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도시의 실천 방향은 네 가지인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게 공간적으로든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우리의 사회 조직의 문제든 저러한 형태 이제 사일로라는 게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간다는 하이어라키라는 얘기입니다. 위계란 얘기죠. 그 위계의 형태에서 네트워크의 형태로 가자. 그게 이제 사실 from silo to systematic thinking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꽤 이제 그 공감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용어이긴 합니다.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제가 뭐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의 연구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고 이 자기 중심에서 윤리적이라는 게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다양한 형태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너무나 뭐 당연한 거죠. 배제에서 이 포함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실천 방향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좀 걱정했던 좀 규범적인 내용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건축 쪽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뭐 베슬 미국의 뉴욕에 새로 만든 베슬에 대한 베슬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도 있고 상당히 상세한 지표를 가지고 하셨고 또 아우리에서도 많은 그 연구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뭐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 개방성, 연결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예, 이 다르게 좀 다르게 보면은 어떤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집단의 예, 구조로 보았을 때 컨텍스트가 어떠고 그 실제 폼 형태가 어떠고 기능이 기능 그리고 앰비언스죠. 그 건축물이 주는 분위기 그리고 이미지 이러한 형태 소위 말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건축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적인 커뮤니티 삶에 다가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뭐 담당의 논리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산업 전공인데요. 오른쪽이 뭐냐면은 BTT입니다. 요즘에 이제 BTT 하면은 비트코인이라고 아는데요. BTT는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소위 이제 그 산업 재생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이고 오른쪽은 뭐냐면은 도시의 산업 지역인데 도첨이라고 하고 도시 첨단 산업 지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단지가 있고 도시 첨단 산업 지구라는 거는 도시 한가운데 빌딩 하나를 세워서 그거를 그 상업기능과 산업기능 요즘엔 주거기능까지 함께 넣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론 제가 일부러 조금 이제 양극단이 되는 걸 모아왔지만은 우리나라에 요거는 아마 이제 이게 인천 거고 이게 아마 안양 거 같은 이게 안양인가 어디 거 같은데 다 계획 도면이고 실제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도시 첨단 산업 지구의 그 계획 도면을 보면은 저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에 첨단 산업을 입주를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발전시킬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것도 계획서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계획서에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에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는지 일단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포커스를 주어드리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빌딩을 만들고 거기에서 첨단 산업이 들어오면은 주변 사람과 커뮤니티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 지역을 장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교류를 할까 그러한 내용들이 이 소위 말하는 계획 도시 계획이나 그 계획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께 꼭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은 방향성이 저는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어젯밤에 꽤 많은 걸 찾아봤는데 우리는 주로 이 왼쪽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미나 유럽의 이제 그러한 계획은 일단 산업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산업 이야기보다는 삶의 이야기,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 데일리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옵니다. CBD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CLD다, Central Lifestyle District다. 이제 그런 용어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제 CBD는 이 교과서에서 많이 퇴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의 도시, 공감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왼쪽 같은 스타일에서 오른쪽의 스타일로 물론 계획 도면입니다만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다섯 가지의 맥락에서 그러한 공감의 공간을 실천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어떻게 해서 어떤 빌딩이 있거나 새로운 건축물이 커뮤니티와 연계를 맺을까, 예, 연계를 맺을까 그러한 어떤 지표들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아까 이제 문화에 대한 보론으로서 최근에 논문에 나온 건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X축은 이 문화 시설의 수 혹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적 역량이라 볼 수 있고요. Y축은 금융적인 역량입니다. 전 세계에 소위 말한 세계 도시들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워봤더니 런던과 뉴욕 같은 경우는 딱 그 정비례하는 이 끝에 가 있습니다. 금융이나 금융에서도 탑을 이루고 있고 문화적인 역량에서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이 나오는데요. 서울은 금융의 경제력은 상당히 탑인데 문화적인 역량, 우리가 그렇게 K-POP을 자랑하고 K-컬처를 자랑하고 한류를 자랑하지만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쿄는 우리와 또 반대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역량보다 문화적 역량이 좀 더 큰 형태로. 파리는 너무나 당연하죠. 파리가 어노말리처럼 이 가운데 있잖아요. 경제적인 역량, 금융적인 역량보다도 문화적인 역량이 훨씬 크다. 뭐 우리 상식과 부합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서울의 상대적인 위치를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광역화되고 있으나 연대와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공감의 도시를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 이게 뭐 도시의 모든 가장 중요한 목표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은 니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감 도시를 이루어야 되고 단시간에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심성, 위계, 효율성, 대체성, 경제성들이 기존의 도시를 만드는 혹은 공간을 만드는 어떤 기본적으로 이 깔려있는 원칙이었다면은 정체성, 다양성, 연속성, 사회성, 근접성, 유연성 이제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공감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